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정부가 피해 확인서 발급을 앞당깁니다.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 이와 함께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면 저리대출 지원을 실시합니다.